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경각산에 또 왔어요. 날씨가 또 구름이 잔뜩 끼고 거시기 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지금 무전이 날라와요. 넘어간다고? 한 시간 먼저 우리 팀원들이 대부분 이륙장에 올라왔고 늦게 도착한 레전드 형님과 선웅이 저는 이렇게 한 시간 뒤에 이륙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야, 아까까지 저기하더니 올라가니까 날씨가 흐려서 비행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먼저 이륙한 팀원들이 릿지를 타고 있어요. 바람은 릿지 바람이 아주 깨끗하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타원님, 바람이 어, 타원님 이륙하셨습니다. 타원님 이륙했고, 지금 구름은 뭐 하층, 중층 다 잔뜩 껴있지만, 그래도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릿지가 살살 되고 있어요. 서둘러서, 우리도 이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륙한, 핏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팀원들은 저 오른쪽 건너 산 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고도를 올려서 지금 헐랭이 박님 제노가 보이고 있어요. 저도 늦게 올라와서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넘어갔네. 레전드 형님이 먼저 이륙할 것 같고 선웅이는 우리를 일으키고 제일 마지막에 이륙할 것 같아요. 아직 뭐 하늘에서도 안 입었어요. 드론 띄웠나? 지금 레전드 형님 글라이더를 펴주고 있어요. 선웅이가 우리 팀은 초보자가 없기 때문에 다 이착륙을 다 잘해요. 아주 비행도 다 잘하고 그래서 이륙장에 올라오면 노땅들부터 띄웁니다. 노땅들부터 띄우고 우리가 늦게 올라가면은 그냥 알아서 다 나가버려요. 나가버리고. 하여튼 그래요. 뭐 누누이 말해주면 우리 팀에서 저만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다들 저보다 이륙을 다들 잘합니다. 산줄 꼬인 걸 풀고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고 마음은 급해요. 아침에 올 때부터 비도 간간이 떨어지고 안개가 꽉 껴가지고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륙장에 올라오면서 그래도 바로 내려가진 않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빨리 이륙을 해야 또 선웅이도 빨리 이륙을 해서 조금이라도 비행을 할수 있어요. 내부를 보니까 바람이 3시 넘어서 약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거의 3시가 다 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륙을 해야 됩니다. 이륙했어요. 이륙하고 이제 선웅이도 빨리 준비해서 이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봐도 잔뜩 흐려 있어요. 햇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핏불은 부메랑 12를 타고 글라이더가 센 거고 또 실력도 좋고 하니까 항상 먼저 이륙하고 높은 곳에서
팀원들을 끌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저도 부메랑 12가 있습니다. 부메랑 12가 있는데 아직 엔젤3 산초를 갈았기 때문에 갖고 와서 더 타고 있어요. 아, 저기 글라이더들도 보이고, 이거 호수인데 무슨 호수인지 모르겠어요. 전주를 자주 오지를 않아서 전주 경각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겨울에는 좀 따뜻해서 비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겨울 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아렸습니다. 굉장히 손이 시렸어요. 자, 위에 헐랭이 방님 보이고, 헐랭이 방님. 여기서 건너뛸 때는 보도를 최대한 높이 올려서 건너뛰어야 저쪽에서도 이제 산 등선에 올라타기가 쉬운데, 급한 마음에 그냥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저 봉우리, 제일 높은 봉우리에 픽프라고 우리 팀원들이 거기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봉우리에 옹기종기 글라이더들이 모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핏볼과 레전드 형님, 그리고 허범님, 상호. 상호가 피크5로 글라이더를 바꿨어요. 글라이더를 바꾸고 난 뒤로 적응하고 뭐 자수할 것 없이 아주 그냥 피플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구도도 높이 잘 다니고 있고 잘 잡고, 글라이더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에요. 피크5는 23ENT 글라이더고, 투라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엔조 제거하고 똑같이 투라이저로 되어 있습니다. AR은 한 6.9 제노 정도 될려나?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지금 산 중턱에 붙어가지고 지금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최대한 높이 붙여야 올라가기가 쉬운데, 이쪽에 있는 팀원들이 한없이 보러 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날이 이렇게 흘릴 수가 있지. 하여튼 전주 경각산 아침에 출발해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평택에서 3명은 한 차로 우리 헐랭이방님 차로 만나서 내려왔고, 레전드 형님은 자차로 이동했고, 피플도 자차로 이동을 했고, 러브러브님은 이제 어저께 금요일부터 여기 와서 금요일날도 비행하고, 허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선웅이는
버스를 타고 전주까지 왔어요. 버스를 타고 왔고, 일단 오늘은 리치가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내일은 구름이 안 끼는 걸로 나왔어요, 예보상. 그리고 뭐 전주 다시 오면 좋겠지만 일요일이고 차도 밀리고 멀어서 이제 동네에서 내일은 할 거예요. 동네에서 하고 추우니까 이제 방한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비행할 때 고생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내일은 타스크를 우리 레전드 형님이 짜놨어요. 일단 타스크를 짜놨고 내일 뭐 기상 봐서 변동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 타스크대로 비행을 할 겁니다. 겨울에는 해도 일찍 쉬고 일찍 쉬고 엑세시하기 많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쯤인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얼굴을 눈이 탁탁 치고 녹았어요. 비가 내리는 줄 알았더니 비는 아니고 눈이 내렸어요. 아직까지는 안 내리고 저쪽 산으로 다시 건너갔을 때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하고 있는 모든 글라이더들이 일시에 다 착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M7 글라이더. M7 글라이더면은 우리 저기 공주의 유소장님도 오셨어요. 공주의 유소장님 글라이더는 M7, 하네스는 G레이스4, 그리고 우리 막내 선웅이도 M7 글라이더에 G레이스 3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엔저 3 타고 싶은 글라이더를 얘기하네. 엔저3에다가 이제 하네스는 에어아트 하네스. 제 하네스는 좀 개조를 많이 했어요. 에어아트 하네스는 그냥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자세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손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또 보강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엔저3는 에어하트 하네스하고 그냥 묶어가지고 가방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엔저3를 웬만하면 계속 탈 거예요. 또 워낙 낡아서 잘 상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정이 많이 들은 글라이더라 탈 때까지 탈 거예요. 산철도 새로 갈았기 때문에. 구매랑 시비는 아끼면 똥 된다고 그랬는데, 뭐, 똥 대면 되죠. 뭐, 아꼈다가, 탈 때 타면 되죠. 뭐. 워낙 글라이더가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아끼게 돼요. 괜히 또, 나무에 이렇게 걸거나, 뭐, 찢어지거나, 또, 착륙할 때 흙 묻고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날만 살라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다시 건너가고 있어요. 요때쯤 건너갈 때쯤일 거예요. 저쪽 건너가서 아마 눈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오전에는 잠깐 비도 왔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도 날씨가 이렇게 흐렸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쫄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건너 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기상을 기회를 주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내려가면 굉장히 억울할 뻔했어요. 지금 러브러브님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남들 다 이륙했는데 혼자 준비를 하고 지금 이륙 준비를 하고 이제 이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가 떨어지고 이제 눈발이 날리니까 저쪽 산에 있던 글라이더들이 다 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바람도 약해지고 그리고 바람도 순간적으로 이제 동풍으로 또 바뀐 때가 있어요. 방금 선홍이가 지나갔습니다. 글라이더를 보면은 라지 사이즈라서 라지가 아니지. 115. 115kg 짜리가 라지가 그립니다. M7 115kg 짜리. 여기서 다닥다닥 붙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가강되니까 지금 눈이 날리고 있어요. 카메라에 눈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쯤 얼굴에 차가운 눈이 딱딱 치고 그러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비행했다가는 이게 비가 내릴지 눈이 내릴지, 또 눈이 내리다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오전에는 일단 비가 왔었으니까 비 오면은 비행 장비는 비에 아주 쥐약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타이밍에 다들 이제 내리게 착륙장 쪽으로 다들 가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착륙장 쪽으로 쭉 뺍니다. 지금 눈발 날리는 게 보여요. 헐랭이 박님도 이제 여기 벌판 쪽 착륙장 쪽으로 글라이더를 쭉 빼고 있어요. 상호는 일찌감치 벌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피크5 막내 아니지 이제 말 2번 막내는 이제 선웅이가 막내가 됐습니다. 상호가 피크5 투라이저 글라이더를 오늘 아주 신나게 비행을 하고 벌판 쪽으로 쭉 빼고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눈이 계속 날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어요. 12월 달에 벌써 이걸 오늘 눈 처음 본 사람은 오늘이 첫눈이 될 것이고, 저는 지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동네 눈이 내렸어요. 두 번째 눈이 내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파와 함께 굉장히 눈보라와 함께 한파가 몰아친다고 했는데 감기 안 걸리게 다들 뭐 잘 꽁꽁 잘 싸매고 잘 입으시고 하여튼 다음 주 한 주를 잘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흑성산에서 비행을 할 거예요. 가까운 데서 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눈을 벌써 나는 두 번째를 봤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예감이 그렇습니다. 중각산 여기 전주는 따뜻하다고 겨울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눈이 내려요. 뭐
삼각산이라고 해서 겨울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저 바로 아래가 착륙장이에요. 착륙할 때는 신속하게, 올라갈 때도 신속하게. 네,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지만 착륙할 때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착륙하는 게 안전하죠. 고도 처리를, 고도가 낮기 때문에 순식간에 고도 처리를 잠깐 하고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서 바로 랜딩 들어갈 겁니다. 잠깐이네, 잠깐. 자, 랜딩 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비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지금 누나요, 눈! 아우, 손 시렵네, 손 얼었어. 헐랭이 봐, 막내! 상호! 핏불! 글라이더 새 거라 떨어지질 않네. 부메랑하고 새 거 순으로 올라가. 너무 잡지 마로. 야, 너무 잡지 마, 브리코. 아, 잠깐 리치 타네. 잠깐 이륙 빨리 할 걸. 아, 참. 일선 장갑 아직 탓해지도 않았네. 아, 그래도 역시 글라이더 새 거 타니까 좋네. 핏볼 제일 늦게 내리네. 나는 아껴야 돼. 나이스! 어, 피플 항상 탑이야. 어?
항상 제일 높이 올라가. 어? 아, 준비랑 시비가 최고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야, 상호야! 핏불하고 네. 너만 높이 있더라. 어? 안, 아니, 웃발이 아니고, 안 떨어져, 글라이더가. 아유, 웃발이 좋아서 그래. 웃발이 아니고, 새 거 덕 보는 거야. 글라이더 덕. 대표 여기 날개 나이저 MPA 마크 있잖아요. 네. 고무 이렇게 보통 마크로 고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그거. 네. 뜯어졌어요. 본드로 붙여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본드로 붙이면 안 돼, 글라이더. 예? 네? 요 마크에요, 마크. 어디가? MK 요거 떨어졌어요. 어디에? 이거? 네. 아 이거 떼어버려 뭘. 아 그래요? 아 조금 이라도 살게. 아유 그 뭐 떨어지면 어때냐?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글라이더도 아니고 라이저 있는 건데. 잠깐 지나가는 거였는데. 아 그래도 쪼랭 거보다 낫다. 아 신기해요. 우리 헐랭이 방님 재밌게 하셨어요? 네. 아이고 쪼를 줄 알았는데 그냥. 아유 쪼리지 뭐. 아니 그래도 왔다 갔다 했잖아. 에이. 저기 한 대 아직도 비행하네. 아이고 산 위를 올라가 보질 못했네. 아 구름에 갈질까 걱정해. 어 레전드 형 어디 있어? 갔어? 은경 헬멧 잠깐 같이 있어. 안 보였어 뿐다. 어 맞아. 네 그래서 거기 올래다 말았어 나도. 안 보였어. 에이. 자, 옹규는 저기 구름까지 올라갔었어? 구름이다 보다는 그냥 안개? 안개? 안개지. 안개? 네. 넘어오는 구름이더라고요. 산 위에. 비행 어땠어요? 아, 괜찮아요. 어제보다 낫네. 어제보다 나요? 어제보다 나요. 어제는 올리지도 못했다니까. 어제는 올리지도 못했고. 중간에서 그냥 예. 때려왔다. 야, 너 늦게 이렇게 해갖고 재미도 못 봤다. 이렇게 하자마자 눈 내리더라. 야, 그래도 쫄 나름이지. 첫눈 봤습니다 오늘. 유 소장님은 좀 했어요? 네? 비행 좀 하셨어? 뭐 똑같지 뭐. 아, 레이스포 나도 이거 요즘 맨날 해요. 그래도 뭐 맨날 두다가 찍으니까 편해 이것도. 네. 아 저도 이거 있어요. 샀어요. 네, 그런 게 이걸로 바꿨다며. 옛날에 저 에어아트는 좀 그요. 에어아트 그리운 거 타고 있어요 지금. 네. 시합 나갈 때만 달라고 지금. 에어아트는 내가 전에 얘기 한 것 같은데 풋밥 밟다 보니까 뒤에 천이 다 터져버리더라니까. 네. 좀 부실해요, 네, 저게. 좀 부실해요. 네. 손이 많이 가. 네. 아, 글라이더 대기가 좋네. 아, 막 얼굴에 눈이 막 따다다닥 묻더라고. 뭐 성공해라 지금. 눈방울 흔들릴 것 같아. 어우, 옹규, 글라이더 아까워서 어떻게 나? 아, 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예? 상류인데. 어우, 나 상춘 젖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우, 상춘 새 건데. 자, 5년까지 거뜬하게 타. 네? 5년은 아주 괜찮게 타. 이렇게 타다가 5년은 못 탈 것 같은데. 아니, 탈 수 있어. 너 타잖아, 지금. 이거 5년째 타잖아. 여러 개 갖고 타면 타지 마. 하나 가지고 안 되지. 하긴, 난 저기 세 대 갖고 탄 거니까. 하나로 5년은 어떻게 타나? 야, 붕텐 있잖아. 붕텐 번갈아 가면서 타면 되잖아. 네, 겨울 잠을 재워야겠어요. 아, 왜 그래. 타기나 다 타지. 야, 넌 저기, 뭐, 시합도 안 나가면서 그냥 타면 되지.
나는 시합 때문에 겨울잠 재운다. 아, 시합 때문에 아끼시는 거예요? 그럼. 야, 시합 나가면 성적보다 남들은 다 빵빵한 거 타고 나오는데 나 이런 거 타고 나가잖아? 솔직히 조금 쪽팔려. 석정 씨, 예. 지난주에 저 광주 부탄산에서 광주 시장대로 했거든? 예. 어떤 양반이, 나이 좀 드신 분이, 예. 날개 새 거라고 바꿔서 타는데, 예. 상륙장까지가 900m인가밖에 안 되잖아. 예. 거의 반백기 보조아요. 그거 날개가 안 나간 데야? 안 나간 데야? 그냥 떨어지기만 하지. 뭐냐고 물어보니까 10년 만에 꺼낸 리베로인 거지요. 10년, 나 그게 새 거야? 아, 날개는 자기가 그냥 아무 다 퍼박았던 거니까 새 거지. 이게 새 거라고 하시더라니까. 어, 그렇게 LD가 안 나오나? 옛날 게? 거기 한국장 그 반동 전원에 한 500m 정도였잖아. 그 리베로 나 저기 알지도 못하는 글라이더다. 선글라이더. 선글라이더? 아, 난 어떻게 그 옷 같은 거는 메이커는 모르는데 글라이더는 메이커 같은 거 몰라가지고. 옛날 장비들을 그렇게 아까워서 그런가. 올 봄에는 외는 게 에이스를 갖고 왔어. 에이스 에델코. 근데 그 나하고 뭐 직접 내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투기자라는 거 같아 그 팀에. 예. 근데 옛날 선배님이 안 쓰는 그라이더 새 거 있다고 주더리야. 새 거? 예. 어우, 이 양반 제일 늦게 청국하네. 어서 갑자기 뒤에서 먹어. 그러게 말이야. 오늘은 몸 풀고 내일 하자. 네. 내일은 해가 나오니까. 차가 절로 거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고도 좋을 때 갔나 본데? 난 핏불이 가서 차를 끌고 있는 줄 알았거든. 네? 이 기념 핏불이 항상 열려있잖아. 아. 예전에는 사실 끌고 오겠지.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은데? 못 갔다고? 네, 눈에 내린 것 같은데? 아니, 눈에 내릴 거 뭐하러 가? 여기 내리지. 선웅이는 여기 형들 다 이득해 죽여가지고 마지막에 이득했는데 이득할 때 눈 앞에는데 비행도 못 되고. 다 쫄았네. 웅규만 쫄 안 했네. 저기 하고 상호하고. 어? 날개가 세구나. 덕을 많이 봐요 요즘에. 야, 약할 때 이상 안 좋을 때 덕을 많이 봐? 네. 날 좋을 때 타면 얼마나 날라다니냐? 아, 날 좋을 때는 뭐 그냥 날라다니지요. 날 좋을 때는 날라다니지요. 저기 글라이더가 못 날르는 그 글라이더야? 아, 하네스. 세팅 잘못됐다. 다시 해야지. 몸 자세는 이제 잘 나오는데. 요다 집어넣고. 이제, 이게 진짜 대기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안 보여. 시험을 했는지. 조금 보이네. 아, 좀 너무 비싸. 뭐를 땡겨? 나무판? 아니, 너무 위에서 타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위에서 타면. 이게 좁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이게. 나 한가하고는
다 눌리면 되지. 너 둘 눌렸잖아. 이 당구이. 이만큼, 아, 여기 당한 거구나. 이게 좁다고? 항상 배 집어넣고 이렇게 짠 거예요, 짠 것도. 왜 이렇게 짧아? 다른 거는 이게 더 길게 나오는데. 늘리는 거 뭐? 무드벨 희한하게 만들었는 거야. 이거 하네스가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이거 저기. 진으로 따지면 미듬 사이즈야, 이게. 이게 너무 좁게 나왔어, 이게. 그럼 이걸 잘라, 하나를. 두 개를 잘라서 꼬매. 그럼 되잖아. 얘도 개도 시키려고? 두 번 넘어갔어? 아니, 한 번. 그 얘도 그래서 더 당겨야 되는데 못 당기고 있어. 이렇게 약간 지금 누워서 타고. 약간 누워서 타면 되지. 이게 나무 이거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 집어넣은 거야? 제가 집어넣은 거야. 빼, 뭐하러 집어넣어? 네. 아, 이게 지지자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아, 부러졌어. 그럼 지지대하고 비슷한 걸 집어넣어.